기쁨이 퐁퐁 써밋 타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작고 어린 것 같죠? 아니에요. 렘넌트가 가는 곳에는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그럼 오늘은 매일매일 렘넌트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 문패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스케치북, 물감, 약병, 끈, 가위, 풀, 테이프,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먼저 물감을 약통에 담아요. 약통을 사용하면 물감을 더 쉽게 짤 수 있어요.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펴요. 종이의 한쪽 면에만 물감을 짜요.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여기저기 짜볼까요? 종이를 덮고 문질러요. 펼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하트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어떤 무늬가 나올까요? 우와, 알록달록 나비가 되었네요. 반짝반짝 별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멋진 무늬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문패의 틀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로 멋진 문패 틀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문패 뒤쪽에 끈을 붙여요. 렘넌트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 문패 완성! 완성된 언약 문패를 문 앞에 걸어볼까요? 매일매일 언약 문패를 보면서 큰 소리로 고백해요. 나는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렘넌트 언약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유튜브 렘넌트 되세요.